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산 침례교회 골동성전에 우리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찐입니다. 예. 예. 저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도 귀하신 분이지만 사실 수요일날 일주일의 중간에 함께 또 귀한 시간에 바쁘고 분주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게 정말 찐 성도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다시는 두려움에 처해진 종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날을 뒤돌아보건대 추위와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헐벗음과 배고픔을 피하게 하신 것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학대와 핍박, 재난과 위험, 전쟁과 기근, 우상 숭배와 중독의 영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도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성경 속 숨겨진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본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함께 은혜의 시간 되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협동전도사 설교 듣는 기회가 여러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골동성전에서 아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세계성전에서는 두 번 정도, 7년 동안 두 번 정도 설교를 했고 골동성전에서는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저를 뭐 전도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한 명칭은 협동전도사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세워주신 오산 세교종합사회복지관, 우리 세교 중심상가에 보면 오산 세교복지타운 있죠. 그 복지타운의 4층에 있는 오산 세교종합사회복지관 관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상모입니다. 이상모. 경상북도 구미시에 가면 상모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서 자랐던 동네,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위치한 곳이 바로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인데 제 이름이 이상모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이름이 박정희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모시고 사는 굉장히 힘들지겠죠. 그죠? 경상북도 구미시 상모동에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위치하고 있는데 제 아내 이름이 박정희고 제 이름이 이상모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제 아들 생일이 4월 18일, 딸 생일이 1월 18일인데 전두환과 이승만 대통령 생일과도 뭐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굳이 검색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어릴 때부터 이 대통령 될 놈아, 대통령 될 놈아 이렇게 뭐 자랐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한 6살, 7살, 뭐 5살 이제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제 저도 모태신앙인이기 때문에 어릴 때 교회에 가면 사람들이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으면요,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저는 목사님 되겠다고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옷 입히고 밥 먹이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절주절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세월을 이렇게 뒤돌아보건데, 하나님 앞에 그 어릴 때, 그때는 저는 뭐, 복지라는 단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뭐, 양로원이라는 단어도 저는 몰랐을 때였는데, 아무튼 그때 그 이야기를 하고, 제가 꿈을 이야기하고, 뭐, 기도하고, 어릴 때 그냥 손 모아서 기도하고 했던 꿈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50년 넘게 흘러서, 뒤돌아보니, 하나님은 그런 어릴 때의 그 작은 기도도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제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역도 하게 되고 또 비록 목사는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경제학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비록 목사는 되지 못했지만 협동전도사로 이렇게 또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사역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제가 또 설교를 허락하신 제가 또 설교자 중에서 가장 존경하신 분이 우리 김종훈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안식년을 지금 가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 우리 오산 침례교회에 오게 된 거는 이제 한 8년 전에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때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다시 할까?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한번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또 기도했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설교를 허락하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 옛날 유머이긴 한데요. 하나님께 늘 징징대면서 소원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해서 어떡하든지 돈 많은 사람 좀 만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돈 사람을 보내주셨다라는 이런들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이제 좀 웃은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 경제는 미국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또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름값이 좀 올랐죠. 그죠?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과일값도 많이 올랐죠. 사과값이 70% 이상, 그리고 귤값이 76%, 그리고 뭐 딸기나 뭐 다른 과일값도 40%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채소값도 50% 이상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습니다. 장기화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개월이면 끝날 전쟁이었을 것 같은데 전쟁이 지금 1년 넘게 2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경제는요, 우리나라는 가장 밀접한 경제의 영향을 받는 게 미국이기도 하지만 세계 GDP 1위인 중국에 가장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나라는 직격탄으로 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국도 지금 심각한 부동산 침체, 이 부동산의 문제와 그리고 또 인구 고령화도 우리나라만큼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의 저하, 그리고 엄청난 실업률, 그래서 오는 청년 실업률도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가시면 중국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국에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도 직격탄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경제가 성장해야지 우리나라도 좀 성장할 수 있는데 중국 경제가 하락하니까 우리나라도 점차적으로 하락 경면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 경제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주식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부동산의 대세 하락, 킬러 C 파동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이 모든 경제는 파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상승도 파동으로 이루어지고요. 하락도 파동으로 이루어지는데 뭐 하락할 때는 A파, B파, C파가 있는데 그중에서 C파는 흔히 이야기하는 킬러 C파다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C파다.
그만큼 끝도 없이 내려갈 것이다. 거시 경제학들은, 학자들은 우리나라도 40년 동안 장기적으로 올라갔던 이 모든 성장세에서 다시 대세하라. 킬러 시파, A파, B파는 끝났고 이제 킬러 시파가 남았는데 그 시파가 작동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무섭죠.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락장에서는 반드시 상승이 나오면 현금을 좀 보유해라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계 경제는 지금 암흑 속에서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2030년 앞으로 한 6년, 7년 정도만 지나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세계 최고령국으로 변합니다. 이제 출산율이 2022년도에는 0.7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2023년도, 지금 2024년도는 12월달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2023년도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이 0.6%. 예, 이거는 세계에도 유례없는 출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사회과학자들은 늘 하는 이야기가 한국이 소멸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2030년, 이제 앞으로 6년, 7년이면요. 죄다 어르신들이에요. 죄다 어르신들. 지금도 여기 오신 분들 뭐 한 10%, 20% 빼고는 죄다 어르신들이잖아요. 예,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많은 이제 노령 인구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곧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속도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속도가. 그 가속화되는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도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에서 2위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 한 30명에서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한 달이면 3, 4, 12, 한 120명, 한 1,500명 정도 목숨을 끊고요. 1년이면 한 2만 명 정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현대전쟁이 일어나도, 현대에 전쟁이 일어나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암보다 지금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은둔형 외톨이, 이 고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청소년들은 두 말 할 것도 없고요. 뭐 40대, 50대도 두 말 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들까지도 은둔형 외톨이로 집방 안에서 집에 딱 들어가면 나오지 않고 자기 방에 딱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결혼 포기, 그리고 학업 포기, 취업 포기, 2세 포기, 뭐 3포 시대라는 이야기 있죠.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뭐 세계를 포기했다라는 말은 옛날 이야기고요.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졌어요. 그건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지금 2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 이미 벌써 희망의 사다리는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사회를 사람들은 계급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계급사회, 철저하게 계급사회다. 이미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의 80%가 강남권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갑니다. 외국에 유학 가는 애들은 당연하고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장악합니다. 그 아이들의 2세가 또 서울대, 연대, 고대 외국에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우리나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합니다. 계급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빈부의 양극화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례 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이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돈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돈이 안 움직이는 것 같죠? 돈이 돈은 그냥 하나의 우리가 지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은 살아있습니다. 돈은 움직입니다. 돈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대 자본들이 작은 자본들을 계속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이 돈은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자식이나 부모도 친구나 연인도 이 돈 앞에서는 절대로 맥을 추지 못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바로 돈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에서 떠나시는 분들 혹시나 많이 보시죠? 그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돈의 힘이라니까요. 두 번째는요, 이 돈의 힘은 자기를 찌르는 겁니다. 자기를 찌르는 거. 요즘 영끌족 들어보셨죠? 예. 코인이나 뭐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갑니까? 요즘 시체말로 한강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합니다. 자기를 찌르는 게 돈의 힘입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만든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100명 중 한 명이, 통계학적으로 100명 중 한 명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 근심합니다. 100명 중 한 명, 양극성장애. 듣도 보도 못했던 정신적인 병들이 생겨나. 양극성장애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울증이라는 말은 이제 흔하게 들리는 이야기죠. 정신장애, 이 모든 것이 사실 물질 만능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 지금부터 딱 30년 전이네요. 26 정도 될 때,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막 아르바이트로 택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택시. 그때 택시가 엑셀이라는 택시였는데 그 택시는 그 당시엔 4단기였습니다. 기아가 5단기, 지금은 8단기야, 9단기야, 뭐 12단기야까지 나오지만 그 당시 변속기는 4단기야입니다. 1단, 2단, 3단, 4단 후진. 예. 그 엑셀이었고 매달 그때 50원씩 드릴 때였습니다. 기본 요금 500원씩 할 때 매달 50원씩 드릴 때. 그리고 이제 막스텔라 중형 택시가 나왔을 때였어요. 중형 택시는 매달 100원씩 될 때였어요. 100원씩 올라갈 때였고 저는 엑셀 택시로 택시를 할 때였는데 하루는 저녁 무렵 이제 손님들이 이제 한참 태워야 될 그 시기에 눈링만 입은 사람이 한 40대 중반 50대 정도 되는 눈링만 입은 사람이 술이 그 당시에 초저녁인데 술이 완전히 술이 취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택시 들었는데 제가 그분을 태웠어요. 그래서 손님 어디로 가실까요? 하니까 동화극장, 이렇게 가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아들었어. 아, 동화극장인데 가자는 거구나 생각하고 그 대구역 앞에 있는, 저는 대구 사람이니까, 고향이 대구니까요. 대구역 바로 앞에 있는 동화극장으로 가자는구나. 지금은 없었지만 동화극장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고 뒤에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 가까이 이분을 깨우고 실랑이하고 또 택시비를 받으려고 막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 동안 지체됐어요. 이 피크 타임이 지나간 겁니다. 손님들이 그 당시에는 합성도 되었거든요. 합성도 같은 방향이면 막 합성도 하고 그때 돈을 좀 많이 버는 시간인데 이분 때문에 제가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저는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맥살까지는 잡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좀 얼굴도 붉히고 뭐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포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뭐 검은 물체를 저인데 팍 던지면서 제 얼굴에 딱 하고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건을 잡고 그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오늘 한번 니 죽고 내 죽자 한번 해보려고 딱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이 눈링 입은 술 취한 사람이 저 골목 안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물건인가를 봤더니만 지갑이에요. 이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뭘 던지긴 던졌는데 자기 지갑을 탁 던지고 갔는데 내가 탁 맞고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아저씨 하니까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지갑을 보니까 지갑에 돈이 이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기아를 넣고
빨리 이거 벗어났죠. 이 사람들 없는 곳으로. 붕 해가지고 빨리 벗어나가지고 막 골목골목에 가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골목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막 이렇게 덜덜덜 떨면서 돈을 살려보니까 돈이 80몇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지금 30년 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물질의 복을 주시는가 보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지금 이래 등록금이라도 벌려고 이렇게 택시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자의 재물은 어려운 자를 위해서 사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돈을 주시는가 보다. 제가 뒷다리가 떨리고 막 딸딸딸 떨리니까요. 이게 뭐 운전도 못하겠고 이렇게 도저히 아 오늘 장사 못하겠다. 그리고 초저녁에 이제 빨리 이제 다 정리하고 불 끄고 택시 타고 집에 갔죠. 집에 가서 이게 여러분들 밤에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동문이 이게 보기만 또 살려보고 또 살려보고 또 혹시 만 원이라도 더 어디 살려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제가 집사람인데 이야기했죠. 내가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물질을 나에게 주셨는데 아 이거 어떻게 쓰면 될까 참 고민 중이다 하니까 우리 사람이 당신이 그러고도 신학생이냐고 빨리 찾아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제가 이렇게 한 몇 시간을 다퉜어요. 그 문제로 이게 합리적으로 설득을 시켜야지 나도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침이 되고 잠 한숨도 못 자고 아침이 되고 그래서 이분을 찾아주려니까 예전에는 그 주민등록 114에 전화하면 주민등록상에 있는 주소로 하면은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어린 반포너도 없지만. 그래서 전화를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시댁 맞죠? 하니까 어떤 고등학교 앳돼 보이는 여학생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래요. 그래, 아버지 좀 바깥 좀 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버지 지금 화장실 계시는데요. 그래요. 아, 그래. 아빠 그래도 급한 거니까 좀 바꿔달라고 하니까 아빠 어떤 분이 아빠 찾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장실에서 누구냐고 물어봐라.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택시기사라고 전해라. 그러니까 아빠 택시기사라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잠깐만 기다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이 사람 알았던가 봐요. 지갑 없어진 줄. 그 지갑을 던졌다는 것도 이제 술 깨고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만나서 지갑을 전달해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살면서 있었던 뭐 스토리를 전달해 드리는 목적은요. 전도사의 사명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니던 저에게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돈의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고 예, 나 중심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바로 돈입니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믿음의 사람, 숨겨진 믿음의 사람, 이 바나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숨겨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 모르시는 분, 교회 다니시는 분 어디 있습니까? 찾다가 저는 협동 전도사니까 이 목사님들이 다 숨겨진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 찾아내는데 저는 아무리 찾다가 그래도 늘 바울에게 가리워서 있는 이 바나바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생각해서 이 바나바를 찾은 겁니다. 이 바나바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인데요. 그는 구브로섬에서 태어난 레위족속 사람이고 그리고 본명이 요셉이고요.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별명이.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뜻은 예언의 아들, 뭐 권면의 아들, 위로자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고 요셉의 별명,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게 이제 바나바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다 바치고 헌신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5장 1절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것도 똑같이 이 바나와 같이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그 사역자들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들에게 갖다 주는데 거기서 이제 딱 다른 거는 얼마를 감추매. 예. 조금 감추고 난 다음에 갖다 준 거와 이 바나바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전부를 사도들을 발 앞에 둔 거. 예. 저는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바나바가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밭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다 드린 바나바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 못하러 그걸 또 다 팔아가지고 가족도 좀 봉양하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친척도 좀 살피고 예, 그리고 또 미래를 위해서 저축도 좀 하고 예, 다른 곳에 또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투자도 좀 해놓고 뭐 요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져온 바나바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이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 이렇게 조금 뭐 다 하긴 우리가 야 이거 교만한 거 아닐까? 이게 오히려 다 하는 게 너무 이거 뭐 내가 오버하는 거 아닐까? 뭐 이해가 될 법한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그것을 또 가지고 많은 예루살렘 성도들의 삶을 또 충족시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한 후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귀고자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그 당시 사울을 거부합니다. 그때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데리고 가서 사울이 지금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시다 라고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세 번째로 바나바가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성도들이 주로 어디로 피했냐면 안디옥 가서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쉽게 말해서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누구를 파송하느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야 네가 가서 실제로 그 헬라인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해서 바나바가 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부흥이 되어 있거든요. 이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이 사도행전 11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 다시 우리나라 말로 어여가면 구제하고 구제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 바나바가 그냥 있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요. 또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그 안디옥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게 됐고요. 안디옥교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갖게 됩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그런 거였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물질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나바였고요. 이 안디옥에 가서 최초의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계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저는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요.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구제에 앞장섰다라는 아주 그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산 침례교회는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권면자,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20년 전에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20년 전에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복지 사명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로뎀 실버텔이라는 어르신들 양로원까지 이런 사역, 경로식당, 무료식당, 무료급식사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다가 2016년 6월 달에 오산시로부터 지금 세교중심상가에 있는 세교신도시, 세교중심상가에 있는 세교복지타운을 위탁을 받습니다. 그 위탁을 받아서 지금까지 약 한 8년 동안 지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면 법인 전입금이라는 돈을 내야 돼요. 법인 1년에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오산시에 얼마씩 오산시에 내는 건 아니죠. 이 기관에, 이 타운 안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이 시설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 이 법인이 얼마씩 내겠습니다 하는 약정 금액이 있습니다. 뭐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사실 굉장히 귀한 물질이잖아요. 성도님들이 기도와 성김으로 내신 그 물질을 법인 전입금을 통해서 저희 복지관에 오게 되고 그 온 귀한 물질을 가지고 저희들은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이나 아니면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하고 귀한 곳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리고 경상보조금이 들어오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모아져서 저희들이 지역사회 복지사업을 하는데요. 아무튼 2016년도부터 우리가 오산시로부터 위탁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들 굳이 왜? 아까 이야기했죠.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굳이 왜? 조금은 좀 남겨뒀지. 굳이 우리가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 이 복지타운을 위탁받아가 우리 교회가 이 무게를 짊어져야 될까?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은데 굳이 왜?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대상자들은요. 국민기초,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호를 받는 의료보호 1종, 2종 그리고 차상위계층 분들이 일단 기본적인 대상자입니다. 자살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알코올릭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편부모나 조성가정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도 있습니다. 노인들도 있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도저히 치료하지 못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복지관들, 우리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법인 세교복지재단, 더 깊이 나가면 우리 오산침례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과 그 복지타운에 있는 모든 복지시설들이 그분들의 위로자가 되어주고요. 착한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2016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오산침례교회가 운영하는지 주변 사람들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8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직원들이 예수 믿는 직원들로 채워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오산침례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대상자들이 아, 이 우리 복지타운은 오산침례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 지역사회의 위로자로서 또 교회가 또 다 제도적으로 비제도적으로 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파송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파송한 선교지가 여러분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복지타운 예, 저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상자들에게 정말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로 우리 복지타운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로 부흥의 역사가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골동성전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역할을 너무나도 귀하게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섬김과 그 헌신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바울이다 생각하고요. 우리 동역자들이 또 바나바다 생각하고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테니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가 또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영역 속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지혜주시고 믿음과 신앙이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을 발 앞에 두어서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산 침례교회가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또 다른 영역에서 구제의 역할을 하나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복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구제사역도 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질도 하나님 많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조금도 물질로 어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우리 오산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